주십시오. 네, 문현주 씨 또 함께 나오셨네요. 의상이 압도당했습니다. 네. 내 후배 문현주 팀. 자, 그러면 내 후배면 함께 나오신 분은 당연히 이제 선배님이신 거죠? 네,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네. 가수 활동 했었을 때 함께 연주하고 같이 했었는데 아.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그만뒀어요. 아, 결혼하셨어. 네, 아, 형부가 형사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언니가 노래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러고서 그만뒀는데 아무래도 노래하던 분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틈틈이 형부 모르게 뭐 라디오 방송 이런 데 전화로 노래해갖고요. 상도 서울차에 타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여기서 만났는데 항상 남편 모르게 그러니까 네. 지금 20년 동안 그러면 20년이라고 하셨으면 20년 전에 활동하셨으면 지금 문현주 씨 나이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대충 나이가 그러지 마세요. 저기, 네. 나이 공개를 네. 아, 네. 저는요 항상 언제나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38이고요 네. 내년에도 38이고요. 올해도 아, 올해도 38이고요. 아, 네. 뭐 앞으로 쭉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계속 38로 그럼, 그냥. 네. 그럼 제가 31살이니까 7년 뒤에 나랑 친구네? 계속 38살이면? 네. 아니, 저야 좋죠. 그래요. 그러네요. 7년 뒤에 친구하는 걸로 하고. 네. 20년 전이면 이제 18살 때 그때 당시에 네. 얼마나 두 분이 친한 사이셨어요? 이제 잠깐 때 노래 끝나고 그 네. 쉬는 공간에 이제 음식 같은 거 김밥도 같이 나눠 먹고 네. 옷 의상 마음씨가 되게 착해요. 얼굴도 예쁘지만 예. 그래서 의상을 제가 많이 얻어입었어요. 그러면 무대 의상이 사실은 그렇게 싸지가 않잖아요. 비쌀 텐데 그걸 그렇게 많이 나눠주고 막 돌려주고 그러셨어요? 아 예, 저는요 이상하게 옷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조금 이렇게 무대 의상이 좀 있는 편인데 그 당시에 언니가 그 옷 좀 필요도 하다라고 그래서 네. 달라서 제가 몇 벌 지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후배들이 제가 옷을 입으면 이상하게 아 이쁘다 언니 이쁘다 이러면서 달라고 하나 너무 예쁘다 이거 어떻게 아 심지어 나도 예뻐 지금 나는 이걸 왜 탐내지? 언니 이거 좀 안 돼요? 빌려주실 수 없어요? 아 네 이건 안 돼요? 저기 아니 빌려주고 싶은데 키 차이가 좀 나서 네 네 근데 지금도 좀 이렇게 제가 가끔씩 좋아요. 네. 네. 아니 두 분이 한 분은 가수로 또 한 분은 그 주부로서의 만남을 쭉 이어오기가 사실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다시? 제가 이제 한 8년 전에 네. 이제 뭐 방송국에 이렇게 옆에를 지나갔었는데 연주 후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달려가서 제가 아는 척 했죠. 아니요, 그렇게 오랜만에 봤는데 한 번에 딱 알아보신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많은 도움을 받고 참 그 고마운 후배였잖아요. 그렇죠. 네. 한눈에 못 알아본 인간이 아니죠. 그러셨겠고 주변에 자랑도 좀 하셨겠네요. 예, 그리고 되게 그때도 지금도 예쁘지만 그 네. 너무너무 예뻤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어딜 가도 이렇게 튀는 그 얼굴.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탁 알아봤죠. 네. 그래서 반가우셔서 만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네. 이제 이제 제 지역에 공연 같은 거 있으면 네. 제가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서 그 이제 스케줄란에 들어가서 체크를 다 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공연장에 네 항상 그 공연장에 네. 이제 고향이 정읍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공연을 그쪽으로 많이 가다 보면은 네. 항상 와요. 왜냐면 제 스케줄을 쫙 깨고 있거든요. 네. 제 팬카페에 들어와서 이제 보시고 그럼 가면은 항상 그 뭐랄까 습기가 별로 없는 편인데 네. 네 이렇게 저를 위해서는 풍선도 많이 불어서 옆 사람한테 막 나눠주고 아. 프랭카드도 많이 들어주고 또 농사를 또 이렇게 가끔 맛있는 걸 많이 짓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이 이렇게 저한테 이것저것 많이 주는 편이에요. 네. 참기름 들기름. 네, 뭐 언니자 동생으로도 가수이자 또 매니저 역할까지 함께 주고 계신데요. 네. 두 분의 인연 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1580의 5번으로 응원 전화 많이 주세요. 네, 카츄사의 노래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셔.